해발 600m. 하늘에 산을 끌어들여 목장을 만들었다. 이 깊은 산은 매일 으려 몇 차례씩 염소들을 불러들인다. 이 산 속에서 오늘도 한 생명을 받느라 숨 죽이고 있는 이 사람. 저 따부른데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니, 나갔어. 지금 저 주머니가 주머니 나왔네. 아, 응? 아, 응. 나 똥물 때도 쳐다만 못 봤는데 옛날 때는 저런 나빠. 알았어, 미안하다. 아유, 미안하지. 비유를 해야 되나? 그렇게 비유를 하냐? 아들의 핀잔에 머쓱해진 운혁 씨다. 앉아, 성화야. 진통이 시작된 지 한참인데 염소가 아직 새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난산이 될 것 같다. 군대에서 제대한 뒤 성화 씨는 아버지에게 본격적으로 목장 일을 배우겠다고 들어왔다. 처음 경험하는 출산의 현장이라 안 들키게 안절부절 못하는 중이다. 아버지 운혁 씨라고 이 순간이 어찌 초조하지 않을까. 쟤 지금 저라고 힘주는 겨? 힘 안 주는데? 엄마 하얀 거 같지만 자, 저리 가 가만히 있어 저리 가 앉아 있어 엄마 그런가 엄마 난다 그러나 바람은 바람일 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지 그가 나선다 아저씨가 빼줄게 도저히 못 나왔다 들어와봐 가다 나 괜찮아 핑크아이 갈 거야 핑크 갈 거야 너 바짝 끊겠다 제 엄마를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아기 염소다 소독해주는 거지 왜냐면 태가 이제 지금 힘들게 하잖아 너 바짝 끊기니까 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커. 이렇게 크면 제가 못 나. 한번 저기 해도 엄직하거든, 이러면. 조금 전체로 뿌려. 넌 소리가 아니 거, 네 새끼 아니야. 사람이나 염소나 모정은 다를 바 없다. 생명 탄생의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본 성화 씨는 아직 어리둥절하다. 신기하지, 아가? 새끼 낳는 거. 배로 봤으면 아직 아빠랑 두 마리 더 나올 것 같은데? 한 마리 더 날 것 같아. 그러나 이번엔 이 녀석 하나로 만족해야 할 듯하다. 아니 아기가 엄청 크네. 상당히 크네. 좋네. 이 정도면 돼야지. 새끼라도 염소라 그러지. 그치? 아저씨 봤지? 아, 착해. 태어나자마자 기쁨을 주는 아기 염소다. 제 힘으로 고개를 가누고. 또 일어서려고 애를 쓰는 모양이 얼마나 대견한가. 있난다. 아유 활약을 두드려. 첫 번째만 이렇게 끝내 도와주면 두 번째는 그냥 순풍 난다. 으차 애기 있나 보자. 으차. 아이고 산잔 들먹지. 야. 아이고 안 되겠다. 좀 이따 있나 갔다. 힘 없어. 좀 이따 있나. 얘 지금 자궁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균이 순식간에 침투를 해. 그러니까 아, 침 주시는 건 뭐라고요? 이건 영양제. 그리고 또 애기라면 열나잖아. 해열제. 그리고 이제 그 항균제. 얘 이렇게 세 가지 주면 엄마가 빨리 저 자궁도 아물고 질병에 안 걸려요. 막 출산을 한 어미 염소는 확실하게 신경을 써줘야 뒤탈이 없다.
저거로 하나 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치? 탄생과 죽음, 사람과 염소. 순환과 공존의 질서가 존중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부부가 염소 박사가 되기까지는 꼭 8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할머니! 왜? 일로 와요. 식사하러 가요. 알았어, 가자. 아야, 예쁘게 입었어, 옷도. 아이, 감기가 들어서 긴 거 입었어. 식사 때마다 손자는 할머니를 챙기러 윗집으로 올라온다. 운혁 씨의 장모이자 정례 씨의 친정 어머니기도 한 수자 할머니. 김 서방 잘 잤는가? 말로 오셔. 아침을 먹어야 살지. 벌써 들어가셔. 너 좋아하는 거 아빠랑. 아유, 다 뜯어놨네 또 이자. 아이고, 뭐 이렇게 맨날 잡어? 아, 애기들 빼로 있어서 빼로 잡아주냐고. 아, 눈이 안 보여서 엄마 안 보여 이제라도. 운혁 씨에게 있어 장모님은 이 산골 생활의 대선배시다. 그리고 나름 강렬한 외모로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있는 멍 장군들도 이 목장의 당당한 가족이다. 조금만 놔야지 잔소리. 사사건건 시시콜콜 잔소린 운혁 씨의 주특기다. 흠 잡히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정례 씨. 그녀의 친정어머니인 수자할머니는 76세를 잘 견뎌낸 얼굴이다. 어디 가도 곱게 늙었다는 소리를 듣는다. 잘 많이 드셔. 너도. 매울까? 어떤 콩밥이요? 엄마 아들들에서 콩밥 했어. 엄마. 국은 김치넣고 해서 맛이 없는겨. 김치국이 여름엔 좋은겨. 시원하구나. 물을 넣고 하얗게 우동 넣고 해야 정말 이거 맛없어. 너 김치국은 하얀 못 먹어. 아니, 난 안 먹어. 육종료를 안 좋아해. 안 종료는 얘는 한번 먹게 끓여줘야 되는데. 청국장도 안 먹고 된장 끓이고 다 안 먹어. 아유. 성화에 맛없네. 이거는 그래, 엄마. 이게 진짜 오징어는 잘라서 좀 작게 해. 이거. 하루에 오징어 맛있다 말고서. 아유, 아침에 이런 거 올리지 마. 아침에 이런 거 올리지 마. 딱딱하니 성화야? 어? 좀 되게. 아빠 많이 줘. 아빠 이거 씻는 동안은 조용하네. 만져 이거. 네. 이거 오래오래 씹어야 돼 아빠. 잘 줬어 엄마. 꼬꼬 씹어. 꼭 맛을 먹는 건 아니야. 매 끼마다 깨알 같은 잔소리를 끌어부는 운혁 씨다. 여러분 대박. 여보, 천천히 먹어. 당신한테는 소화가 될 것 같다는 것 같아. 양배수가 이제 먹고 왔어. 일단 먹고 왔어, 나. 네, 맞아요. 잔소리를, 사위가 잔소리를 하면 그래. 장모님이 밥 드시기 전에 그래. 회사를 먹고 와요. 엄마, 다 드셨어? 일단 난 다 먹었어요. 여보, 그걸로 그거 먹기 전에 커피 한 잔 타 갖고 와서 먹어. 빨리 먹자 그랬잖아 내가 얼른.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드셔. 이거 드셔. 아니 세상에 밥 먹는 사람인데 커피를 타고 그래. 남자는 드시면 산 저 주방에 안 가는 게 좋은 거야. 아이고 옛날 고리쪽방 따지지 말까 타와. 장모님이 타오래. 옛날 담배 먹던 시절 따지지 마. 왜? 아니 남자가 저 주방에 들어 만든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남자가 할 수 있는 바깥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아내는 안 여자가 충충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주지 마. 타지 마. 아니 아빠가 타올 때까지 할머니랑 엄마랑 기다리고 있는다고. 괜히 또 저 혈압 상승해서 싫어지는 꼴 보지 말고 다 와. 이제 한 명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식사 풍경이다. 아니지? 아마 30년 전쯤인가? 스물을 갓 넘긴 꽃답던 정례 씨 앞에 문득 한 남자가 다가왔다. 번칠한 귀에 서글서글한 인상. 오빠의 친구였던 운혁 씨다. 당시 이렇다 할 직업이 없던 운혁 씨, 정례 씨 부모님은 거세게 반대했다. 제 세상에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야, 우리가 살 길은 야밤도졌다. 그래서 일단 뭐 아무것도 안 갖고 맨손으로 튀었습니다. 무조건 진짜 튀었어요. 무조건 노망을 가고 뭐 일단 살림부터 차렸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이제 시아버지 모시게 됐고 그래서 결혼식을 했죠. 부모를 꺾고 택한 남자.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운혁 씨는 정례 씨에게 운명 같은 남자였다. 시간이 흘러흘러 둘 사이엔 토끼 같은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일 줄만 알았다. 봄날이 가면 한여름의 뙤약볕이 내리쬐듯 순탄했던 부부의 인생에도 내리막이 찾아왔다. 내실있게 건설업을 하던 운혁 씨의 사업이 부도가 난 것이다. 그런 연휴에서 시작된 산골 생활. 아, 여기 차가 저희들 염소를 오늘 파는데 차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차를 다 끌어올려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경사가 심해서 일반 차는 못 올라가요. 염소를 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 그건 안 되지. 사람들이 목장으로 염소를 사러 올 때마다 치러야 하는 통과 의뢰다. 가시죠. 일단 놓고 따라오세요. 일단 얘기. 기아를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가요, 뭐. 운혁 씨의 차가 앞서고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르는 손님의 승합차.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의아했던 사람들도 10여 분 오르다 보면 생각이 바뀐다. 오히려 번거롭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산길이 험하다. 사장님 차를 이렇게 들어오세요. 나가. 나가. 염소 목장은 사업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한 생존의 장이다. 그런 만큼 운혁 씨는 자신의 염소에 대해서라면 강한 호소력과 설득력을 갖추었다. 고르세요. 일단 갖고 가서 잘 길러셔야 되니까 제가 골라주면 그러니까 좋은 걸로 갖고 가세요. 저는 얻은 게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이거 빨간데, 면홈. 얼른 그 얻은 거. 저거, 요거. 요거 귀하얀 거? 머리 까마네, 얘. 얘, 얘? 예, 얘하고 얘도 괜찮네. 두 마리? 요게 나간다고, 나. 애들도 갈 때까지는 편하게 잘 가게. 길게 좀 멀셔. 앉아서 가시, 가게. 야, 올라가자. 그러면 좀 앉게, 편하게. 좋은 거 있는데 저도 안 떴어, 사장님. 올라가자, 가자. 옳지, 잠깐. 자식처럼 애지중지 기른 염소들이다. 보내는 심정은 오죽할까. 이거 하면 대단하지, 나라고 생각했어. 와. 죄송한데, 그러시면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70. 와. 우리 손자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유 경기도 대표의 권투 선수 2등하고 1등하고 그러는데 이것만 나가 해주지. 뒤에 마음에 드는 거 찾으셨어요? 다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 그냥 이제 가서 또 좋은 데로 가니까 저희들이 안심하고 보내는데 그냥 갖다 막 이렇게 저 염소라고 막 길러주신 분들은 진짜 속상해요. 가보면 네, 여기는 잘 길러세요. 또 바닷가가 쫙 보이고 지금 표정은 약간 좀 씁쓸해 보이시는데 아 그럼요. 제가 애기 낳아서 받아서 한 번 똑같잖아요. 애기도 좀 받아서 애지중지 길러둔 건데 속상하지 사실 좀 서글프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염소 이렇게 싫고 가면 막 울었어요. 진짜 막 울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것도 직업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잘 가서 잘 커졌으면 좋겠어요. 정례 씨가 잊지 않고 챙기는 게 또 있다. 네. 눈을 한 분은 머리를 붙들고 눈을 여기 까서 이거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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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서 여기다. 아, 까서. 야, 여기다 까서. 아, 왜 살 애를 고생을 시켜. 저런 데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 유방염 연고인데요. 요렇게서 눈 연고 직방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질병이 생기잖아요. 아, 저희 집으로 전화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네. 거의 치료하지 않게 다 돼요. 이제 내는 한 일 갑시다. 네, 가시죠. 문 열어야 됩니다. 염소라는 주제로 집요하게 파고든 운혁 씨와 정례 씨의 목장 인생 8년. 얻는 게 있다면 때로 포기하는 것도 용기 있는 인생이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운혁 씨. 그런 그도 전화를 할 때면 한없이 소심해진다. 네. 아유, 편하게 오셔서 전파가 안 잡혀갖고 여기는 또 목을 내밀면 쭉 자라 목을 빼면 전화가 터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가 올 때는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그게 날리지 나머지는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데 사니까. 그럼 목을 전을 굳어져야지. 그간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면 이 정도의 불편쯤이야 문제가 될 리 없다는 운혁 씨다. 축사가 이렇게 다 CCTV가 연결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맨날 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픈 거라든가 좀 어디 끼는 거 이제 문에 그리고 이제 애기들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는 위해서 축사마다 다 CCTV 해놨어요. 축사가 아유 이렇게 좀 다 한 마리도 없이 다 나갔네요. 염소가 뭐 싹 나갔네. 다 나갔습니다. 염소들이 논이는 목장의 풍경은 언제 봐도 평화롭다. 약 10만 평의 목장에서 염소들과 호흡한 지 어언 8년. 토종 염소인 흑염소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염소가 어울려 살고 있다. 왜 하필 염소였을까? 제가 제일 쉬운 게 염소였어요. 왜냐면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코뺑이 짚고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내놓고 오고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서 제일 쉬울 것 같더라고요. 또 쩜하잖아요, 보기에. 그리고 또 위에 이제 장인들이 하시던 초지가 있고 그래서 그냥 상관없이 한 거예요. 뭐 염소를 뭐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뿔 달리고 까마니까 염소다 그래서 시작했던 게요. 그랬더니 그게 진짜 어렵더구만요. 싸워. 똑같이 태어났거든요. 가만히 두시는 거세요? 가만히 둬요. 지금 두더리 이렇게 싸우다 보면 서열이 가려지면 지는 아기가 꼬리 딱 내려요. 그만 싸우고 가. 끝까지 싸우는데. 됐어 왜? 가라. 조차만 싸우다. 바로 올라 싸우자고 바로 올라. 에이 새끼들 말다 난들아. 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심했던 시기에 우연히 운혁 씨의 삶으로 들어온 염소들. 400여 마리라는 숫자는 살아보려는 운혁 씨의 몸부림을 정착시킨 도전의 기록이다. 저희들 염소 목장에 여러 가지 종이 있어요. 뭐 쉽게 이제 뭐 이렇게 흑염소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또 이제 보아 일대 교잡종도 있고 또 이제 원종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누비안이라는 이제 유산양 젖과 고기를 같이 겸용한 이제 염소에서 또 만드는 게 있고 그래서 한 저희 집에서 지금 한 여섯 가지 종이 이렇게 혼합이 돼 있어요. 저 검정거도 저렇게 있잖아. 수염대로 그랜나룻이 달린 염소는
토종 흑염소와 유사냥의 교잡종이다. 할라하리종, 육질이 뛰어난 보어종, 유산양인 누비안종 등 대여섯 가지 외국산 품종의 염소들과 토종 흑염소가 섞인 교잡종이 이 목장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좋은 염소가 있다면 어디를 막론하고 달려가는 운이 없이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열망은 아직 식지 않았다. 모자 쓰고 다녀야지. 그래요, 들어가지. 당신 내가 이거 대백도라. 아, 살았네. 염소가 다 먹고. 여보, 여기 있어. 차였어. 알았어, 봐. 이건 애기네. 알았어. 아, 이거 좋다. 애기는 캐지 말고 묻어두지. 아이고, 끊어지네. 끊었네. 아, 됐어, 안 끊었어. 이게 저 천식이 좋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 번도 못 캐줬잖아. 이거 좀 캐서. 이거 한 몇 년이야 된 거예요? 글쎄요, 이 정도는 좀 몇 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것을 저희들이 산속에 살다 보니까 부탁을 많이 해요. 또 산토라지가 천식에 좋다고 그래서. 근데 캐다 드리려고 그래도 염소가 다 뜯어먹고 없어. 그래서 못 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꽃이 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때 이제 하루 캐서 이제 술도 담고 설문도 주고 이제 하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좋지? 에이, 근데 뿌리를 잘랐네. 이걸 좀 무거운. 아, 산에 사니까 또 이런 재미가 있으시네요. 이게 천식이야. 무지 좋대요. 나는 말려서 다려먹이자 그러고, 우리 신랑은 술 담는 걸 좋아하니까 술 담자 그러고. 그래서 술 담아야 될 것 같아. 여기 있는데, 여보, 여기. 알고 얘기하는 겨? 아니, 뭐, 하더니, 아이, 돌아주는 형님 하러 갔는데. 어디 갔어? 여기 날라갔네. 거기서. 요거는 다시 묻으면 죽어. 지금은 안 돼. 그냥 캔 거니까 이거 가져가. 근데 이파리는 좋은데, 이렇게. 아니야, 지금 안 돼. 아니야. 오케이. 실은 운 역시 여린 도라지 앞에선 야성을 한없이 달랠 줄 아는 남자다. 한쪽이라. 오래 먹었잖아. 안 되거든요. 도라지 캐듯이 그렇게 살살 캐듯이 마누라 이렇게 살살 해주면 사랑받을 텐데. 왜 갑자기 마누라 사랑받는 동생이고. 도라지는 돼지 중지하면서. 도라지는 뭐 잘못하면 발이가 뚝 부러져 도망가는데 마누라는 도망갈 염려는 없잖아. 도망갈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가고 싶어. 가고. 머리 또 잘랐어. 미안해. 찾아봐야 돼. 이번에 컸던 건데. 머리를 이렇게 똑대 놨네. 아무 그런 얘기네. 신만이가 곰방 다락했는데 머리만 뚝뚝 끊어놓으면 신만이가 아니잖아. 당신이 사랑 타령하니까 거기 도라지가 승질 낸겨. 왜 도라지를 보고 사랑 타령거려. 아휴. 아니, 도라지 캐듯이 애지 종지했으면 진짜 사랑받았을 텐데. 아니, 싫어할 척 하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쁜데. 아, 아, 스톱! 여기 또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 진짜 대박 있어요. 대박. 아유. 다 키만 하네. 얘는 멀리 그렇게 키만 커. 주거니 박거니 이토록 만담이 자연스러운 부부가 또 있을까. 보고 다녀. 밑에서는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도 없네. 지금 이제 산을 지금 이제 풀씨를 저희가 해마다 뿌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체크도 할 겸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보러 다니는데 여기 이제 풀이 안 났잖아요. 이렇게 정상에는 이런 거 체크해놨다가 이제 또 풀씨를 뿌려야 돼. 도라지도 도라지지만 염소 먹일 초지 상태를 점검하는 중이다. 노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업무의 연장이다. 주인이 고생이니까 개도 고생이구나. 야, 얼른 먹어. 이렇게 염소 그러지 말고. 야, 염소는 안 뜯어봐도 돼. 겁나 먹어. 돌아보면 한순간도 쉼없이 달려온 세월이다. 10여만 평 부지의 목장이 하룻밤 꿈 같다. 사태 들어와서 몸무르고 염소했다가 저 다 묻어갖고 저기 다 우리 십자가 다 몸무르고 그때 불쌍하다고 십자가를 다 만들어 꽂았어요. 아유, 그때 보면 참 어리숙했더니요. 아, 그때는 염소 무섭더라고요. 자고 나면 세 마리 네 마리씩 막 비실비실 걸어다니다 그냥 우리 있는데 쓰러져서 그냥 죽잖아 앞에서. 그때 포기했으면 염소 안 했을 건데, 그지? 그것도 그래.
안 했으면 그냥 산에서 살았을까? 안 살았지. 살았겠어. 근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8년이 흐른 기여. 8년을 동안 얼마나 관리했겠어. 이거 길 없는 거 길래야, 전기 없는 거 전기 끌어, 전기도 없어갖고 맨날 불, 호롱불 켜놓고 있다가 전기 끌어다가 하나. 또 해보니까 축사가 또 없어, 그지? 또 축사 또 져. 아이고, 당신 포크레인 할지 모르는 거 울려가면서 내가 가르쳐줬는데 그래갖고 둘이 다 지고. 그때는 네가 아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한 거 아니야? 그지? 그때는 막 이제 어렵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이제 털을 닦아놓고 그지? 이렇게 위만을 채우는 거 다행이잖아. 지금은 해놨으니까 지금 웃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 당시 같으면 당신 웃음이 나와. 맨날 울었지. 서로의 젖은 눈을 더듬으며 함께 가고자 애쓴 보람이 오늘을 있게 했다. 그래서 내가 후회하는 부분 딱 하나 있어요. 뭐. 내가 그때 당신을 딱 성질 내갖고 당신이 키를 못 큰 거야. 키를 못 펴서. 당신을 못 키운 게 더 미안해. 미안해. 다 큰 걸 들여다가 뭘 못 키워. 더 키워. 아, 뭘 더 키워. 우리가 뭐 이렇게 목장에서 앉아서 옛날에 견디는 게 얼마나 좋아. 나도 상상 안 했겠어, 당신? 그치? 그 시간이 뭐지? 진짜. 벌써 8년 흘러서 하고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삶의 긴장을 견뎌온 두 사람에겐 지금이 봄날이다. 다른 데도 시간 좀 걸려요. 남편은 입으로 선물하고 몸은 내가 보달프고. 자칭 신만이 부부가 한나절 땀 흘려 캔 산도라지다. 이거 먹고 갈게요? 그럼 이거 먹어야지. 저기를 줘요. 다 씻어놓으니 기다렸다는 듯 운혁 씨가 나타난다.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운혁 씨. 아우, 향 좋다. 어디 향 좋지? 아랫 냄새가 팍 나는데. 그러니까 이 향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심조심 깔아놓은 거야. 이거 떨어지는데 어떻게 조심해? 내가 뿌리는 건 여보 봐. 사살해서 여기서 가짜 단단단단단 싹 뽑혀잖아. 그렇게 무시 꽉 잡지 말고. 됐지? 몰라, 난 내 방식대로 그냥 폭폭 갈게. 방식이 어디서 그냥 껍데기만 까면 되지. 실뿌리가 좀 떨어지면 어때? 안 돼. 뿌리가 하나 끊어질 때마다 가슴에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 같잖아. 아니, 도라지 실뿌리 떨어지는데 뭐 가슴이 아파 그래. 아니, 삽질 내가 죽으라고 깽질해갖고 그 때 앞에서 캐다운 생각을 해봐. 알고 보면 도라지 실뿌리에도 가슴이 아닌 순정남이다. 왜 그걸 그렇게 성의 없이 해? 뭐라? 아니, 무슨 꼬매는데도 성의를 찾아 그래. 아무렇게나 꼬매면 되지. 당신은 꼬매면 열흘은 꼬매야 되지 않나? 내가 꼬매준다는 데 그래. 남편님께서 술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술은 안 마셔요. 아, 술은 안 마시는데, 예, 안 마시는데 취미로 담아서 그냥 선물 드리는 거지. 술은 안 마셔요. 아우, 됐다. 좋다. 여보, 봤어 봐. 하나 돌려주세요. 야, 딱 수평을 딱 놓고 바닥에 놔. 바닥에 놔, 바닥에. 가서 보여야지, 바닥에 놓지. 어이, 뜬다, 돌아서 뜬다. 아, 진짜 좋다. 소주를 부어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서 6개월 정도 저장하면 천식이나 결핵, 인후염, 폐기능 보호에 효능이 있다는 도라지주가 완성된다. 어때, 뭐야? 나? 아, 이쁘네. 기가 막히지? 이뻐요. 돌려. 한번 타십니까? 아이, 좋지, 사람아. 하나 늘어날 정도다. 좋지. 그저 관상용일 뿐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산골 생활에 벗이 되는 취미다. 제가 취미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술장 먹는 게 제일 취미고요. 두 번째는 저 돼지. 이런 돼지 이제 모이는 게 제 취미예요. 우리 집 맨날 하는 소리 있어요. 곰이 자주 부린다고. 왜냐면 등치아마키 이런 걸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아기자기한 곰입니다. 염소 목장을 시작하면서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한 게 어느새 제법 자리를 차지할 정도가 됐다.
웬만하면 가히 마니아 수준이다. 방이며 거실이며 주방 욕실까지 집안 곳곳에 돼지 인형이 환하게 웃고 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하다. 저 이거 봐. 또 이러고 고통스럽다는 듯 쓰러져 울고 있는 아기 염소를 본 성화 씨. 겉으론 담담한 체 하려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봐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쑤셔넣는 거지, 집어 넣는 게. 그러면 차에 뒤에 실어. 뒤에다가? 제 의지대로 되지 않는지 아기 염소의 거동이 시원찮다. 살펴보니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는 듯하다. 천군 같은 마음으로 아기 염소를 안고 운혁 씨 길을 재촉한다. 별, 너 오지 마. 아, 양이 저 스트레스 받아. 배만 엉키고 하면 끝에 가는 거니까. 참. 아니 뭐 시키자면서 그 들켜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얼른 와 이거 치워. 아이 무섭다 너 참. 아이고 우리 아들 찾아야 돼. 우리 아들 어디 가. 형아 무슨 주위도 모르는데 못 찾아 무슨 거.